국영방송 KBS에서 EMA 한국산 치료제 승인 전 사용 가능 유럽 4개국 도입. 이제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유럽 의약품청이 한국산 치료제를 사용해도 좋다는 자문 결과를 내놨습니다. 정식 승인을 하기 전이지만 EU 회원국이 필요로 한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 북유럽 4개 나라가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파리 유원중 특파원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의 이번 권고는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의약품을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해야 할 경우 전문가들이 과학적 판단을 미리 해주는 절차를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치료제가 유럽으로 공급되는 첫 관문이 열렸습니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덴마크, 노르웨이와 핀란드 4개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셀트리온 치료제 수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의 권고 결정으로 한국산 코로나19 치료제가 유럽에서 정식 승인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레키로나주는 이달 초부터 유럽의약품청이 긴급 사용 승인 심사도 밟고 있는데 다음 달쯤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신 수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유럽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3차 유행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4일 코로나 봉쇄를 더 강화했지만 감염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26일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실 포화도가 120%를 넘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유원중입니다. 여러분, 북유럽 4개국 다음은 어디일까요? 프랑스? 즐거운 상상하시면서 휴일 보내세요. 감사합니다.